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키양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양미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양미리가 추운 겨울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봄이에요. 제가 이걸 사서 사실은 냉동실에 넣어놔, 바로 해 먹었어야 되는데,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은 걸 지금 해동했는데, 어쨌든, 양미리가요, 생선이지만 비린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양미리를 양념을 해가지고 연탄불에 구워주거나 아니면 그냥 구워서 주면 안에 알이, 노란 알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산거 보니까 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순놈인가 봐요. 순놈은 살이 많고, 암놈은 알이 많은 대신에 살이 적지요. 요거 가지고 제가, 요거 가지고요, 도리뱅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맛이 좀 색다른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제걸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 아래에 V자로 된 거를 눌러 보시면 거기에 자세한 재료라든가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리에 필요한 재료는요, 요거, 양미리에요. 양미리가 원래는 이렇게 엮어서 팔아요. 고등어나 꽁치나 다른 생선들은 엮어서 팔지 않는데, 유일하게 엮어서 파는 게 뭐냐면 조기. 그 다음에 양미리. 옛날에는 새끼줄에다 이렇게 꽈가지고 그렇게 팔았거든요. 요즘 뭐 이렇게 비닐로 된 줄로 이렇게 엮어서 팔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다 까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필요한 거는요, 액젓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추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양파를 갈아서 냉동실에 이렇게 틀에다가 넣은 거예요. 아이스팩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양파 갈은 거 하고 마늘도 이렇게 갈았어요. 막 갈아서 냉동시킨 거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양파는 요거 위에다 얹으려고 제가 채를 좀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파는 위에 고명 얹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늘요, 마늘도 제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엿이 있어요. 물엿으로 좀 양념을 할 거고요. 식용유로 둘러서 얘를 익힐 거예요. 그 다음에 참깨가 있고 참기름이 있습니다. 양미리 이 양념 그렇게 많잖아요. 여기에 미림이 들어가야겠네요. 미림이 커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덜어서 먹는데요. 미림하고. 미림이 없으면 청주도 괜찮고 미림도 괜찮습니다. 요걸 한번 씻어서 씻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미리를 씻는데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거는 뭐 비닐 뺏기고 하는 것도 없어요. 다음에 얘는 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 머리는 어차피 우리가 못 먹잖아요. 도리뱅뱅 하니까. 그래서 머리 있는 데를 자르면서, 여기에 내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장을 요렇게 빼면 나와요, 이거. 옛날에는 뭐 머리까지 다 엄마가, 사실 구워주면 머리까지 다 먹어. 그냥 얘가 뼈가요, 의외로 연해요. 그리고 잔뼈가 별로 없어서 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양미리는요, 사면 요게 까매요. 까만 게 아주 이제 윤이 나거든요. 저는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그런 까만 윤기는 없는데, 이렇게 샀는데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어서 좀,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청주 있죠? 청주를 이렇게 타주세요. 청주를 타서 여기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담궈놓잖아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들도 우리가 샀는데, 저 생선이 약간 비린내가 나. 그렇게 생각되면 요렇게 청주에다가 아니면 소주에다가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양미리가 지금 물에다 담궈 놨잖아요. 정정에다가 비린내가 좀 벗어질 때까지, 비린내가 날아갈 동안에 파를 좀 정정 썰어 놓을게요. 이거는 고명으로 얹을 겁니다. 고명을 얹을 파하고 요 고추를 이렇게 썰어 넣어요. 그러면 이제 채소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양념으로는요, 고추장을 저는 이거 크게 한 숟가락. 고추장이 짜면 액젓을 안 넣어도 돼요. 요거 양파 제가 갈아 놓은 거를 여기 한반개 정도 될 거예요. 갈아서 제가 이렇게 아이스팩에 넣는 거라 마늘, 생강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이게 생선이니까 마늘은 좀
넉넉하게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해서 비비는데, 요거를요 빡빡하죠? 미림을 크게 이렇게 한 숟가락, 맛술이나 미림이라는데 저는 사실 맛술보다는 미림을 많이 써요. 양념이 좀 달달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불엿은 두 개. 여기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제가 하나만 넣을게요. 양념이 전체적으로 발라질 정도의 양이 돼야 됩니다. 저는 양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미리가 양이 더 많다면 저보다 양을 좀 더 잡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참기름, 참기름은 제가 여기에 작은 숟가락 양 정도 돼요. 위에다가 깨를 나중에 솔솔 뿌리지만 양념 자체에 깨 맛이 좀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이건 깨 소금입니다. 간이요 좀 싱거워요. 싱거워서 액젓을 넣을게요. 이제 양념이 다 됐는데요. 이 양념은요 약간 달콤 짭짤해야 됩니다. 생선이니까. 저는 이게 지금 무쇠팬이에요. 무쇠팬에다가 저는 얘를 돌릴 건데 기장이 길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기니까 얘를 반씩 잘라서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얘를 동그랗게 돌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으면 여기다가 식용유를 많이 넣어요. 왜냐면 베리동동은요 거의 기름에 이게 튀기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름에 튀기고 나면 이 기름은 버릴 거니까 이제 기름에 튀깁니다. 튀길 때 여기 기름에 튀겨야 되니까 생선에 물기가 없게 꼭 짜거나 이제 키친타올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은 다음에 튀기셔야 돼요. 그러자면 막 기름이 튑니다. 이제 튀기는데 기름이 튀면 뚜껑을 살짝만 열고요 여기 덮어주세요. 그럼 기름이 다리에 튀지 않겠죠. 아래위를 잘 뒤집었으니까 잘 익으라고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튀겨줍니다. 맞네요. 기름이 많으면 기름 이렇게 따라주세요. 기름이 많으면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위에다 쪹져주세요. 불을 이때는 거의 다 이거 익었으니까 불을 약하게 해서 골고루 양념이 이게 묻게 불이 세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익었잖아요. 불이 세면 밑에 양념이 다 탑니다. 그래서 불이 세지 않게 여기다 양파 이렇게 넣으면 양파 익은 거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파를 솔솔솔솔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다져놓은 거 이렇게 좀 얹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자글자글자글하게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미리 도리뱅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여기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베리동동이 안 보인다. 바다 쪽이야. 생선 이름이 양미리. 이거 양미리야?